그때 보온 팩이에요? 예, 예, 날리기 전에 17도, 18도로 올리는 보온 팩입니다. 그럼 뭐해? 배터리가 오래됐는데. 바로 신호가 끊기고 있어요. 아, 정신없어. 아, 정신없어. 타고 있어요. 말 좀. 저기 딱 고칠 것 같아요? 네? 저기 H자리 박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네. 어, 아! 어디로 오는 거야? 자, 팬텀 소리가 정자리에 꽂힐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잘 잡았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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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걸, 갔지가 않았어. 아, 아웃! 아웃이네. 탈락이네. 탈락. 요, 비싸네.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오르게 쉬어서 어떻게 해. 정리했더라 해야지. 안 되네. 다른 데 사서 그냥 쓰지마, 쓰지마. 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아우, 다 따라샀는데, 은혜쯤은 안 따라샀어. 이런 젠장! 안산지 제일 활용도가 높아. 예? 아니, 다 같이 찍었는데, 누구만 같이 하는데, 제게 활용도가 제일 높아. 이런 젠장! 어우, 진짜 이거. 유일하게 같이 왔다는 게 저거야. 어? 예. 아. 근데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아. 이런 젠장. 다른 데 사서 그냥 쓰지도 않고 싶어. 해봐요. 킥! 해보시죠.
회전입니다. 가시죠. 값이 막으면은 그런 셈이죠. 기억하시려나?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애랑 같이. 예. 네. 아, 진짜 여기서 만나냐? 너 축하한다. 아, 네. 그 비행전 여기 쓰는 거야? 네. 우리 밥도 먹읍시다. 식사하세요. 식사. 준비되어 있는 거야? 네. 이쪽으로 커피는 식사. 아 그래요? 아 여기 저거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건 한박집처럼 걸어 먹으면 되겠네. 예, 그렇죠. 이쪽으로 하세요. 우리 직원이 하는 것 중에 자주 써서 일로 오시면. 아, 일단 접어 갖고 나중에 이거 저. 삼성에서 참 아, 아유 이거 어 내신 들었네. 아, 알로 무서. 여기서 이 안에서 이 안에. 안녕하세요. 아이. 네, 많이 늘어서 이번에 좋네요. 빙고 가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 아 짜증난다 이거. 이거 봐, 어우 되게 벡터 레이싱 팀 맞지? 어, 조금 섞였어요. 벡터하고 섞였어?
벡터라고 뭐 일단 맞고요. 다 벡터 소속이니까 1단계는. 야, 너는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 전력 2개월 됐어. 아, 2개월? 네. 아, 애들이 진짜. 자자자. 여성 레이싱 드론 레이서. 조만간 정말 실력으로 잡아야 돼. 강현이한테 전해줄게. 실력으로 잡는다고. 대회 나가서 창문도 많이 타야지. 아파서 못 타는데 힘들 텐데. 그러게요. 근데 지금 그러려면 고등학교를 1분계를. 이거 지금 배터리 사라지면 막 발라면 연기 엄청나요. 좀 부풀었네. 뭐 이렇게 다 차까지 들어오고 오늘 놀러 오면 나는 새벽에 여기 레이싱드론이가 날려야겠다. 아무도 관심 안 하네. 이게 천년 화장실에. 한종아 갈게. 이거 타고 좀 놀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해상도가 끝내주잖아요. 그렇게 해상도가 뛴다 뭐 아까 한 100m로 하면은 2.7cm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이제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그게 이제 좋은 그 저걸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스텔당 1m가 나오는데요. 지도 만든 것도 네. 고해상도란 그러니까 뭐 정밀 지도가 아니고 탄도항. 탄도항이죠. 예? 탄도항 아니에요? 탄도항. 아, 여기가 뭐 대포탄 이런 거 아니에요? 탄도항이에요, 탄도항. 자, 저기 뭐, 포병 나왔으면 탄도항이나 탄도학은 들어봤어도 탄도항은 처음이라. 탄도항이 정해 있었구나. 위치가 괜찮네요. 아, 아까 거기 공평한도 이거. 오, 얘가 어르르르 꼬랑지가 핀드.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진입니다. 저희 만고시간으로 자동으로 사용되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일한 주민감이 있는 강강의 분들께서는 안전한 육상으로 이동하고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대구 해경 폭풍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